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턱끝 보형물 우리 많이 넣잖아요. 뭐 실리콘 넣고 뭐 넣고 하는데 그 종류랑 그 각각의 장단점, 그것들의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턱끝에 실리콘 들어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보면 뭔가 보이죠? 실리콘이 CT에서 명확하게는 안 보여요. 또 이 사진이 찍었을 때 또 CT랑 지금 CT랑은 또 많이 바뀌어서 CT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항상 보면은 턱 끝에 보형물이 들어있을 때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여기에요. 근데 대부분 이렇게 위로 기어 올라가요. 왜냐면 이게 꼬맬 때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가 턱을 다치거나 또는 뭐 수술하고 이렇게 밴드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고정을 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나사를 박으면은 그 찢어지면서 나사에 박혀있던 부분이 실리콘이 찢어지면서 실리콘이 기어 올라가요.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보는 턱끝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이에요. 아까 봤던 환자분인데요. 여기에 보면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있죠. 근데 사실 이 환자는 실리콘이 이렇게 두 겹이 들어있었어요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그래서 여기만 뿅 튀어나오고 여기가 쑥 꺼져 있는 거죠. 근데 뭐 다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죠. 하지만 여기 꺼져 있는 거.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또는 뭐 행잉 퀸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고 CT에서 보면 실리콘 위치가 역시나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죠. 그러면 어떤 턱선이 만들어지냐면 볼록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는 울리불리한 턱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. 우리가 그리고 턱끝 보형물을 이제 재료를 쓸 수 있는 게 실리콘이 가장 많이 쓰였고요. 그다음에 고어텍스가 한때 10여 년 전이죠. 10여 년 전에 고어텍스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가 최근에는 거의 빠져나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매드포는 굉장히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롱텀하게 봤을 때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.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공성이에요. 고어텍스랑 매드포는. 근데 고어텍스의 구멍은 그러니까 우리 스폰지 있죠? 그 수세미. 그것처럼 속이 비어있는 녀석들이에요. 근데 고어텍스의 포어는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고어텍스 표면으로만 조직이 살짝 자라들어가고 안쪽에는 비어있는 스폰지로 그대로 있어요.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이 문제가 돼요. 왜? 빈 공간은 썩어요. 차라리 조직이 들어가서 거기를 다 막아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빈 공간이 있으면 물이 고이거나 그러면 썩어요. 그러면 내가 면역 기능이 좋을 때는 겉에서 우리 내 면역세포들이 걔네들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가둬놔요.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. 또는 뭐 여자분들 같은 생리 전후 이럴 때 이 안에서 고인물에 있던 썩은 균들이 밖으로 막 물러 튀어나와요. 그러면서 확 부어요. 그래서 고어텍스 수술하신 분들 중에 매달 한 번씩 부었다 가라앉았다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. 그래서 의사들이 점점 그거를 이제 느끼고 이건 뭐 수술한 지 3, 4년 지난 후에도 막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고어텍스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매드포어는 고어텍스에 비해서는 그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자라 들어가요.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까지 깊게 자라 들어가진 못해요.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포어와 포어 사이에 연결이 돼 있으면 포어 사이로 막 이렇게 꾸준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고 해서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고어텍스는 포어와 포어 사이에 인터커넥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고어텍스는 그 인터커넥션이 좀 있어요. 근데 포어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뚫고 지나가서 만나지 못해요. 매드포어는 포어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그 포어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인터커넥션이 없는 상태니까 구멍만 크지 그러니까 겉에만 빵꾸 뽕뽕 뚫린 현무암 같은 거예요. 물 보면은 새야 되는데 안 새. 이런 상태의 재료가 매드포어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속에 빈 공간으로 조직은 자라 들어가지 못하고 물처럼 뭐 진물이나 뭐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다가 살짝 염증이 나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다공성 물질은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다. 그 포어가 적당히 조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 포어와 포어 사이에 인터커넥션, 다시 말하면 교통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야만 이게 다공성이 조직 친화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. 포어가 너무 작거나 또는 포어가 크더라도 인터커넥션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게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물이 고이거나 피가 고이거나 뭐 장익증이 생기거나 이래서 우리가 면역계가 눌러주고 있을 때는 그 안에 잘 숨어있다가 우리 면역계가 조금 약해지거나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밤새고 힘들거나 이럴 때 얘네들이 빨치산처럼 튀쳐나와가지고 주변을 또 염증으로 퍼뜨립니다.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
주변 조직이 계속 상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이 가공성 재료인 고어텍스와 네르코어예요. 뭐 장점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뭐 실리콘은 싸고 염증에 강해요. 고정이 어렵다는 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위치 변동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다 넣어놨는데 일로 올라가거나 또는 여기다 넣어놨는데 밑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변이 로테이션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좀 단점이고 설사 그걸 막으려고 나사를 통해서 박아놔도 찢으면서 돌아가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. 고어텍스는 뼈 침식도 적고 조각도 쉽고 이물감 적고 고정이 길게 좋고 뭐 다 되게 좋았어요.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. 근데 재료가 좀 비싸요. 뭐 이거 하나에 막 100만원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염증에 약하다는 게 제가 느낀 결론이고 그 다음에 가골 현상이 많다는 게 좀 제가 느낀 경험이고요. 매드포어도 뼈 침식이 좀 적은 편이고 단단하면서 내 뼈 같은 느낌이에요. 나머지 것들은 좀 물컹한 느낌인데 매드포어는 굉장히 단단해서 내 뼈 같은 느낌은 들어요. 고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나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염증이 조금 약하고 조각하기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.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.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면 다 써봤어요. 근데 고어텍스는 지금은 공짜로도 안 쓸 것 같고요. 매드포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. 아까 말씀드린 인터커넥션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실리콘이 그나마 좀 많이 써왔고 뭐 문제 생겼을 때 떼기도 좋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나마 이제 이렇게 막 쓰다가 결국은 다시 실리콘으로 갔던 게 제 경험이었고요. 근데 이제 이 실리콘 자체가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틴팅 기술하고 접목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쓰고 있는 그런 보형물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. 이거 한번 볼게요. 이 실제 환자에 이제 실리콘 들어있는 모습인데요. 이렇게 옆모습에 엑스레이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하죠. 이게 딱 제일 좋은 위치예요, 이게. 야, 진짜 잘 들어갔다,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엑스레이만 찍고. 근데 CT 찍어봤더니,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삐뚤어져 있어요. 이게 실리콘이에요. 그리고 또 이런 경계진 부위에서 이게 또 만져져요. 이렇게 쓸어다가 보면 만져져요. 그리고 가장 많이 흔히 보이는 게 요 녀석, 요 모양이에요.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거. 이게 실리콘이거든요.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. 요 모습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실리콘 넣었다는 환자들 CT 찍어서 봤을 때 한 6, 70%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. 아니면 한 5%, 10%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 있던 거. 그게 제가 경험한 바고요. 요것도 옆에서 보면 되게 잘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. 요 녀석도 보면요. 그죠?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환자거든요. CT로 보면 이렇게 또 삐뚤어져 있죠. 로테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. 삽입해놓고 뭔가 움직임이나 표정 짓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틀어진 채로 고정이 된 경우 이게 굉장히 많아요. 그 다음에 이 환자도 보면 이렇게 딱 엑스레이만 보면은 괜찮게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? 근데 실제 보면 이렇게 쉑 들어가 있죠. 이런 경우가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보여줬던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